전던 같은 거 돌러 가시는 거예요? 사냥?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기분이 어떠신지? 좀 많이 떨리고, 근데 어차피 살면서 한번 하려고 했어. 왜? 깔끔하다길래? 깔끔해서 어디 했어? 아, 그러니까 나 좀 여자친구 있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혹시라도 털이 있는 남자친구가 취향이면 어떡하려? 형은 안 해? 나? 안 해? 난 털이 있는 사람 취향으로 만든 거야. 원래 오늘 은별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아니 그니까 은별이를 은별이 옆에서 내가 고양이 자세를 어떻게 취해? 고양이 자세가 뭐야? 그때 좀 엎드려갖고 엉덩이 바짝 위로 은별을 씨발 내가 봐야 되는데. 아니 난 그 생각도 했어. 아무리 군대에서 형이랑 같이 샤워를 하고 뭐 텐트를 같이 썼어도 이게 형 앞에서 그거를 좀 네가 내 후임이었을 때 니래 얘가 내 앞에서 고양이 자세를 취한다 이랬다 했잖아? 존나 맞았어. 지금 가는 곳은 촬영 허가된 곳입니다. 아 맞습니다. 허가를 받고 가고 있고 나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게 있어. 많은 사람들이 왁싱할 때 걱정하는 것 중 하나인데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아 이게 자꾸 터치가 오거나 보면은 원치 않는 지키는 사이들을 찍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평소에 내가 알던 그런 그 친구가 아닌 그치 그런 유사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뭐 받아들이기로 했어. 아니 근데 그 이제 그분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거니까 오히려 내가 민망하면은 그게 더 좀 그렇지 않을까 당당하려고. 미래의 깨끗한 너에게 영상 편지. 지금은 수북 원어 수북 원어가 이제 민둥 원어에게. 뭐라 하지. 안녕 민둥 원어야. 난 과거의 너 수북 원호란다. 아 씨발! 뜻하지 않게 너를 만나게 된 것 같은데 그날이 오는 줄은 저기... 몰랐고 낯설겠지만 앞으로 다시 또 한 3개월, 6개월간은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잘 지내보자. 서로 당황하지 말고 화장실에서. 그 부분만 따가지고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 용돈 보낼 수 있게. 기분이 어떠세요? 완전 진짜 오늘 보시면은 고통의 측정기를 알기 위해서 고통 측정기를 준비했어요. 클래식한 방법이긴 한데 소리가 잘 나는지 한 번만 불어봐 주실래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생각이 좀 많아 보이네요. 오늘 오펜무? 제가 확인해봐도 되나요? 하지 너는 네 하모니카만 잘 가지고 있으면 돼. 이 성희롱 쪽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원어야 굉장히 수북하네. 지금 요 정도는 그냥 일반 다른 분들을 봤을 때 모량이 좀 많은 편인가요? 저런 편인가요? 많진 않으신데. 아 그래요? 많으신 분. 네가 많지 않은 편이면은 나는 진짜 어느 편이겠다. 시술 들어가요? 떠올려봐. 이걸 보고 있는 네 친구들과 부모님과 은별이와 넓어서 되게 아, 제 손바닥 길이만큼 지금 펴버리셨거든요. 노래가 너무 이쁘다. 멜로디가 좋아. 여기가 제일 아픈 거예요. 아 여기가
제가 봤을 때 그 중요비 바로 밑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바로 예, 그쪽이 제일 아프세요. 한번 버텨보자 진짜. 이번에는 아프더라도 뿡 부는 게 아니고 뿌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내가 지휘자야. 한번 연습해. 뿌. 그렇지. 뜰게요. 왁싱을 하면은 그 이로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모질 개선도 되시고 네. 남자분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되게 위생적으로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문 같은 경우에 항문 소화증 같은 거 많이 생기시는 편인데 네네. 그것도 예방하실 수 있고요. 아 항문 쪽도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네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인이시니까 네네 관계 가질 때 네. 네. 근데 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 어? 맞아요. 어, 손 뭐야 관계 개선 때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으로서는 아,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아무래도 체모 부분이 없는 부분에 그 살 쪽이 밀접하게 하다 보니까 아 알게 모르게 마찰이 있었던 거구나. 뜰게요 고객님.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뭐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벌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왁싱을 하시면 주기적으로 하시면 통증도 좀 덜하고요. 네. 체모 양도 많이 줄어드세요. 주기적으로 하면은 이번에 하면은 다음엔 언제쯤 해야 되나요? 만약에 거의 보통 왁싱 주기는 3주에서 6주 사이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다음 달에 오신... 뺄게요. 그렇지 잘했어 약간 호머 심슨 닮았어. 어 근데 확실히 깔끔해지네. 한번 봐봐. 궁금한 게 있는데 원호야 혹시라도 잠깐 서거나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알았어. 여기는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냥. 오 맞다 이거 버티면 진짜 남자인 거야 아까처럼. 이거 진짜 버텨보자.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다. 이게 있으니까 더 오버하는 것 같아. 아, 뭐 오버야 씨. 떼먹어 해보자. 오늘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 빈지노의 Always Awake. Always Awake. 해. 이제 NV를 뗄 거라서 랩 한번 시작해주세요. 랩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떼주시면 돼요. 굳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랩 증명 여주고 증명한 손 후신 거 로비 것도 필요 없는 거. 어 랩 괜찮았어. 되게 감정이 달린 느낌. 형 카메라 지금 어디 찍고 있는 거야? 아 안 보여 어차피. 우리 주니어 시점이야. 아 근데 일단 형한테 너무 고마운 게 아무리 이제 같이 2년 지낸 군대 선후임이어도 남자 거기를 보기는 조금. 어, 저는 29년 평생 동안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이제 슬슬 새로운 민둥 친구와 인사해 봅시다. 아, 잠깐만. 아, 보여. 어때? 어. 진짜. 아, 진짜 생닭 같아. 뭐 슬슬 이렇게 슬슬 만져 봐. 어때? 어. 깨끗해? 혹시 아,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아, 아 씨발. 왜. 모터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절대 못 가지. 어, 돌리요. 어, 아니 별거 아니고 나 지금 방송은 아니고 녹화 중인데 어 아무 의미 없이 전화한 거야 형. 오해를 하지면 안 돼. 어? 그 내 아는 동생 그 원호 있잖아 저 원호. 어. 이 친구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러 왔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형도 경험 있지 않나? 아니야 나는 아직 없어. 머리는? 응? 아. 너 어디니 지금? 아니 왁싱 하러 왔길래 그 브라질리언 왁싱에 대해서 조언 한 소절만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좀 짧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브라질리언 왁싱이요? 네네 브라질리언 왁싱이요.
무엇을 각오하는 게 좋을까요? 그 할 때 많이 아픈가요? 아, 저는 방망이랑 맞은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못 믿어요, 씨발. 씨야 이렇게 봐갖고 뭘 달라진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진짜 씨발 에만이 형이랑 나랑 이게 아무리 군대 선후임 뭐 군대에서 같이 샤워를 뭐 1년 정도 같이 한 사이지만 이게 나의 그 음부와 와 그 음꼴을 보여준다는 게 이게 서로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살면서 진짜 이거는 연인끼리도 못 볼 만한 그런 자세와 그러니까 아무튼 친구는 아니지만 불알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폭발 열기 대 무편지 배포를 씨발 왜 그런 거를 VS라고 지랄이에요. 아 근데 씨발 근데 내가 진짜 X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아니 혜완이 형이 자꾸 리얼함을 위해서 어차피 편집해서 다 자르면 된다고 그 영상 완성되면 나 보여준다고 아니 자꾸 씨발 샤워하고 있는데 문 열고 그 하고 있는데 자꾸 카메라 돌리려고 하고 막 어떤 그 리얼함을 위해서 어차피 지우면 된대. 아니 그러면 내가 웃긴 게 그러면 하이지토님이랑 혜완이 형 쪽 편집자분들 중에 한 분은 씨발 내 거를 본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게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거. 그분들이 끝까지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 도레다케 주요이요 사케데